김경지 후보는 단지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이룬 공동 후보입니다. 김경지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후보입니다.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심판하고 금정부의 제대로 된 발전, 금정구민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일치단결하여 김경진 후보를 금정구청장으로 뽑읍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조국이 김경진이다! 조국이 김경진이다! 김경진이 조국이다! 김경진이 조국이다! 금정구민 여러분 중에서 또는 부산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싫어하시거나 또는 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박수를 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 모두 저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 금정구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 앞에 사과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렇지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특히 저를 싫어하시거나 또는 민주당을 싫어하시거나 또는 조국혁신당을 싫어하시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시는 금정구민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우정을 경험하시니 어떠십니까? 남자 최순실, 명태균의 활약을 보시니 심정이 어떠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행태를 보시니 자랑스러우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하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능화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시더라도, 조국혁신당을 미워하시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부산에는 돈줄이 막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부산에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금정부는 쇠락의 길, 낙후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탓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의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부자 감소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다 깎아버립니다. 이게 부산을 위하는 정권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공동정권 하에서 부산의
앞길에,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최순실, 남자 최순실, 명태균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와 함께 남자 최순실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러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산에 와서 여기 금정구에 와서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말합니다. 양심 좀 있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피폐해진 금정구, 쇠락해버린 금정구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경진 후보가 만들었습니까? 유재성 후보가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8번의 선거 중에서 7번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했습니다. 8번 중에 7번 기회를 줬습니다. 구정을 운영할 지위와 권력을 국민의힘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여기 신내병원 문 닫았습니다. 부산시 부산대 상권 문 닫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노령층 인구가 많고 생기가 활력이 사라진 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구청장 달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존경하는 금정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출신 정치인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얀 벤츠 타고 가시는 여성 운전자가 저희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도대체 금정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뒤에 다시 표를 달라고 여기에 쫓아와서 난리를 피고 표를 호소하는 게 도대체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똑바로 직시합시다. 금정구의 구정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맡겼는지, 어느 정당에게 맡겼는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난 뒤에 10월 16일 표를 던집시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특히 조경신당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호소합니다. 김경진 후보는 단지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조경신당이 단일화를 이룬 공동후보입니다. 김경진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후보입니다.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심판하고 금정구의 제대로 된 발전, 금정구민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특히 조경신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일치단결하여
김경진 후보를 금정구청장으로 뽑읍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매서운 회소리를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에 대해서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입니다. 그 일격을 가한 데 있어서 바로 이 금정구에서의 가장 선봉자는 누구입니까? 김경진! 그렇습니다. 김경진 후보입니다. 당을 떠나서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속해 있던 당을 떠나서 김경진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10월 16일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0월 16일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올해 10월 16일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조기종식과 민주와 민생이 부활하는 날로 만듭시다. 마무리를 구호 하나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조국이 김경진아! 조국이 김경진아! 김경진이 조국이다! 김경진이 조국이다! 유재석이 김경진이다! 유재석이 김경진이다! 김경진이 유재석이다! 김경진이 유재석이다! 감사합니다!